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각각 5가지 종목을 10개 총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좋은 종목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다가 이 종목 중에 내가 궁금했던 거, 내가 관심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있는데 궁금한 점 더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을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설명해 주실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쉬셨죠? 네. 잘 쉬었습니다. 네, 뭐 하시면서 보내셨습니까? 아, 이제 갑자기 질문. 네. 11월 1일 날 신간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좀 교정을 보느라고. 아, 예. 지필 작업을 하셨군요. 예, 아, 대단하십니다. 예. 김상훈 대표는요? 네, 저도 주식 보면서 네. 공부 좀 한번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번 재정비를 하셨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또 추석 연휴 때 어떤 종목을 잘 보시고 고르셔가지고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부터 일단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입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CJ E&M, 대한항공 이렇게 5가지 가지고 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요, 애니플러스, 키이스트, CNC 인터내셔널, 심텍, 네페스 아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공개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이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샵 3772번 문자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 댓글창, 라이브 댓글창에 궁금한 점을 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그런 내용 반영해서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필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제부터 여행 업종이 강한데요. 뭐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를 좀 집중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요? 예. 하나투어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여행 업종의 대장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여행 업종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모멘텀들이 있죠. 지금 현재 사이판에 이어서 괌도 약 2천여 팀이 현재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11월부터는 하와이도 이제 열립니다. 관광이 열리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11월부터는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미국을 갔을 때 격리가 이제 면제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여행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국내 여행에서 여행사들이 수혜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해외여행을 자유여행으로 가기는 현재 부담스럽다라고 제가 이데일리에서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뭐 검증된 지역과 검증된 호텔에서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행사들이 도맡아 해주는 그러한 패키지 여행이 당분간은 좀 인기를 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현재 지금 양호한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횡보세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급등후의 횡보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그 기간 조정을 좀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급등후에 오늘은 소폭 상승폭들을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 10월부터 전 직원이 이제 출근 언열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행사들이 그런 것들을 시행한다라는 것은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소위 이제 냄새를 맡았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본능적으로 해나간다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하나투어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첫 번째 픽으로 하나투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리오프닝 되고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것은 뭐 항공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여행주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그중에서 탑픽으로 하나투어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애니플러스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애니플러스는 일단 일본 애니 IP 중심의 방송 채널이랑 그리고 이제 캐릭터 상품들을 좀 사업하는 영위를 하는데 일단 이것은 어떻게 보면 OTT 관련주가 요즘 또 오징어 게임으로 핫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OTT 산업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좀 상승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OTT 매출이 일단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상반기 매출만 보더라도 전년비 한 111%가 증가를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다. 일단 작년이나 뭐 이런 때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타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뭐 대도시 직영 샵이라든지 아니면 뭐 캐릭터 상품 사업 아니면 뭐 전시 사업. 자회사의 뭐 미디어앤아트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전시랑 행사를 좀 담당을 하거든요. 전시랑 행사 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많은 타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상품 매출세도 매출에 대한 증가세도 좀 보이고 있고 캐릭터 네. 상품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기조가 보이면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확대하게 되면 이러한 수요도 점점 있을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좀 자회사들의 성장성이 좀 돋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방어를 했고 매출이 네. 좀 증가하게 됐는데 이 미디어 네트워크 아시아라는 매출액이 조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증가를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모두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이제 OTT 관련해서 또 그렇고 다양한 신사업으로 좀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평선 지지를 좀 기반으로 해서 손익비 좋은 거래가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니플러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오신 김상훈 대표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뭐 리오프닝의 수혜가 될 수도 있고 최근에 OTT 관련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는데 그렇게 괴를 같이 하는 애니플러스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뭐 몇 가지 이제 혼재된 재료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민수 부분에 있어서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이 조금 2분기 때 감익됐던 그런 수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3분기 이후부터는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민수 네. 부분은 조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글로벌 방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몇 업체와 방산에 대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 나라라도 수출이 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보통 방산이라는 게 긴 시간들을 두고 계속해서 후속 매출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미국과 미사일 거리 해제 이후에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발사체 소위 미사일 인공위성 그다음에 군사 미사일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발빠르게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마치 네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쵸. 잠수함에서도 미사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현재 지금 한국형 발사체에 우리가 이제 그 연료 엔진을 세 기를 또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거리 제한이 해제된다면 인공위성을 이제 띄울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이 분명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우주 항공 분야에 있어서의 역할 충분히 우리가 기대도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신 차영조 소장님의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갈까요? 네, 키이스트 좀 가져왔습니다. 키이스트요? 네, 키이스트는 저번에도 한번 추천했었는데 좀 급등을 하고 SM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고 요즘 다시 OTT 관련해가지고 올라오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다수 콘텐츠에 대한 그런 IP 판권 수출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 공개할 이제 드라마 라인업이 한 4편 정도 되는데 이제 뭐 별들에게 물어봐나 뭐 구경이 등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고 JTBC랑도 어느 정도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좋게 보이고요. 이미 편성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애니플러스처럼 OTT 시장 확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어떤 성장성이 좀 가속화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또한 그리고 이제 OTT 사업 이외에도 엔터 사업으로 시작한 만큼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로 또 엔터 사업이 좀 꼽히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엔터주들의 상승을 좀 내년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엔터 사업의 효과를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실적들이 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2만 원대를 한 번씩 그런 테마 관련주들로 어떻게 엮여서 찍어주는 모습이었어서 차트상 만 원 초반대는 좋은 구간이고 이평선 지지가 좀 받치면 그런 드라마 제작소의 리레이팅을 기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손익비 좋은 거래가 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키이스트까지 두 번째 김상훈 대표의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저희가 종목 상황, 종목 설명해드리고 있는 상황 중에 중국 쪽 시장이 출발을 해서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0.12% 하락하면서 3637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한 상해 종합지수 오늘은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홍콩 항셍지수도 보겠습니다. 홍콩 지수도 오랜만에 또 개장을 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시 약보합권 출발을 했네요. 0.1% 하락한 24487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쪽의 시장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차영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가져오셨습니다. 네, 같이 고민을 좀 한번 해보기 위해서 네, 한국전력을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어제 8년 만에 전기료 인상을 했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한국전력에 얼만큼 도움이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상승하긴 했었습니다만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이유도 궁금해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8년 만에 인상한 것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인상한 건 아닙니다. 네. 정부가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3개월 단위로 물가와 연동해서,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에 연동해서 가격을 조정하겠다 이런 부분들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먼저 3개월 했을 때 마이너스 3 정도로 가격을 좀 인하했었다가 다시 지금 이제 인상을 했다라는 것들이죠. 이제 앞으로 3개월 뒤에 또 이제 가격 조정 요소가 발생이 되면 오르락 내리락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유소에서 승용차에 기름을 넣을 때 휘발유를 넣을 때처럼 가격이 변동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적자가 약 한 4조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라면 이제는 적자 폭과 상관없이 물가와 연동해서 한전을 이제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한전을 투자하기 편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정부의 입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제는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석탄과 LPG 그다음에 그 휘발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이 가격이 올라갈 때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 가격이 떨어질 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단기 이슈로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기료를 인상을 했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이슈이고 이제 앞으로 한국전력을 투자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거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CNC 인터내셔널 가져왔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이요? 네. CNC 인터내셔널은 일단 국내 포인트 메이크업 ODM 1위 업체입니다. 제가 일단 이것을 가져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과 좀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매출액 대부분이 사실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에 좀 몰려 있는 추세예요. 그 CNC 인터내셔널 자체가 네. 립에 한 70%가 있기 때문에 사실 립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마스크 안에 좀 가려지는 그런 부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리오프닝 관련주로 CNC 인터내셔널 그 색조 쪽이 좀 묶일 수 있다. 그 저번에 한번 그 코로나가 해제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기조에 여행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요것에 대한 그런 후발주로 이런 CNC 인터내셔널이나 뭐 클리오 같은 그런 색조 관련주들이 좀 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리오프닝이 지금 계속해서 출발을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위장에서 좀 강하게 이렇게 올랐던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후발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화장품 시장에 좀 파편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거 보면요. 네. SNS 기반으로 한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신생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국내 기존에 있던 브랜드들보다 어떻게 보면 ODM 업체들, 그러니까 수주를 받는 업체들이 이렇게 리오프닝이 오더라도 굉장히 좋은 호조가 좀 보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글로벌 위드 코로나 초입에 대한 수혜를 이런 색조 관련한 화장품 업체들이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CNC 인터내셔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상훈 대표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장품에서 뭐 아모레퍼 시핑, 뭐 LG 생활건 이런 큰 회사보다 ODM 업체들이 오히려 조금 더 실적을 잘 넣을 수 있고 추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CNC 인터내셔널을 주셨고요.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 CJENM입니다. 네. 근데 유튜브에서 댓글로 궁금하신 점을 좀 질문을 주셔서 요것까지 네. 좀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장미님이 주셨는데 차 소장님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자주 겹쳐서 굉장히 반갑다, 네, 좋다라는 예.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일단은 14만 9천 원에 13% 비중 정도를 매수를 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네. 지금 수익 중이신데 여기에 추가로 좀 매수를 더 하고 싶다라는 의견이신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같이 복합적으로 설명해 줄까요? 매수를 추가로 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비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CJ E&M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오징어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 오징어 예. 게임. 예, 저는 오징어만 구워 먹었는데. 아무튼, 뭐 아, 오징어, 예. 예, 오징어를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죠. 어제, 오늘 관련주들에 대한 정말 대박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아, 그러한 관점에서 CJ E&M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뭐 신규로 편입하시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것들을 적절히 잘 엑시트하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한류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징어를 만든 제작사가 이제 비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의 테마주로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제작사들이라든지 어떤 뭐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만약에 모멘텀이 끊겼을 때 그럼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현재 자리를 지킬 것이냐, 현재 자리보다 다운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현재 자리를 지키기는 어렵다라는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현재는 단기 테마의 성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오히려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주식들 어제 오늘 상한가 친 종목도 있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에 너무 흥분하시기보다는 냉정함을 되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것은 테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J E&M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 이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번 많이 튀어오르는 요 네. 분위기를 한번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김상우 대표의 네 번째 종목으로 갈 텐데 역시 이번에도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함께 좀 보겠습니다. 고독한 여우님이 이번에 심텍을 주실 거잖아요. 네. 자, 심텍을 관심 종목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매수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근데 오늘 좀 상승이 나와서 이게 망설여진다. 매수가를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매수가요? 잠시만요. 네. 심텍이 지금 오늘 네. 뭐 조금 올라가고 오늘 조금 올라갔네요. 네. 아,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눌리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사실 방송 전에 이제 이렇게 하고 좀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좀 네. 아쉽습니다. 사실 예,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심텍에 대해서 네. 21년도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이 또 312억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이제 104%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증권가에서는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좋아지는 기조가 보일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5G 시장이 점점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이폰 발표도 그렇고 그리고 갤럭시도 지금 거의 이제 폴드 쪽이 너무 많이 팔려서 사실 이제 공급 부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로 어떻게 보면 5G 시장이 좀 확대가 더 빠르게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5G는 앞으로 이제 후발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 AP용으로 쓰이는 일단 CSP를 좀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매출 증가가 어떻게 보면 이익이 확대되는 그게 심텍이 이익이 확대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5G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스마트폰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심텍을 좀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DDR5 때문이거든요. 4에서 5로 넘어가는 전환이 시작이 되는데 글로벌 점유율 1위는 무조건 심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같은 그런 4차 산업에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심텍은 DDR5를 2022년을 보고 사실 가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심텍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조금씩 눌림목 나왔을 때 아니면 조금씩 하락이 나왔을 때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독한 여원님도 저도 눌림목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올라가지고 오늘 고민을 하셨다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눌릴 때 모아가자라는 의견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예, 일단 뭐 오늘 항공주들이 쉬고 있는데요. 하나투어와 네. 겹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뭐 이쪽 섹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고 현재 지금 이제 네. 그 증권가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규칙과 주목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까지도 실적이 좋았죠. 근데 3분기 때는 여객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8월 달에 국제선 여객 수요가 무려 54%가 늘었다라는 전언이죠.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캐나다 쪽은 현재 대학이 개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지금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내 유학생들이 대거 지금 이제 가면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뭐 여객 그러니까 여행 수요도 있고 여기에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한 여객 수요도 현재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그 수요를 더욱더 늘려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정말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시간이 된다라면 충분히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대한항공 그러니까 LCC를 볼 것이냐, 대한항공을 볼 것이냐, 아니면 어제 한 가지 이슈로 올랐던 아시아나를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통된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저는 대장주인 대한항공을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아까 하나투어도 설명해 주셨지만 대한항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 항공사이기 때문에 가장 뭐 현실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엔 열 번째 김상우 대표의 네페스 아크인데 이센조님이 유튜브에서 네페스 아크 얼마 전에 입절을 했는데 또 사도 되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계속 이게 떨어졌던 주식이라 입절을 잘하셨네요. 그러게요. 네, 일단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네페스 아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추석 전까지 주간 기간 순매수가 1위였습니다. 전체 종목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요즘 많이 눌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뭐 75%가 늘었고 그리고 네. 영업이익도 280%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은 기조가 좀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내년도 사실 이런 매출액 지금 1200억 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700억 정도가 내년에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40%가 더 성장하고 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내년까지 좋은 기조를 이어간다고 하면 사실 성장성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에 이제 유형 자산으로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한 1000억 원가량 양수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수 결정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캐파를 늘리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지만도 근데 이제 뭐 하나 금융투자가 또 지분 공시를 어떻게 보면 줄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급의 악화, 그러니까 계속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는 그런 기조가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평선 근처로 어떻게 보면 손익비 좋은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네페스 아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다섯 종목 가운데 각각 탑픽 종목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준 소장님. 예, 저는 하나투어를 말씀드릴게요. 하나투어요? 예. 하나투어 역시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수혜주다 하나투어 김상호 대표님입니다. 네, 저는 CNC 인터내셔널 하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역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두 종목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연휴 벌써 지나고 나서 또 주말이네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